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제 채널 중에 집 사면 후회합니다. 맞습니다. 아파트는 맞아요. 아파트 사갖고 돈 번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.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. 오늘 이 안경 쓴 거는 여러분, 부동산 중개인처럼 보이려고 써봤습니다. 자,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돈 번 분들은요, 한 예로 대사팍시티라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. 거기 이제 타운하우스나 링크하우스 같은 경우 뭐 70만에서 80만, 1 밀리언의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. 프리홀드입니다. 프리홀드는 뭐냐면은 내가 사면은 내 땅이 되는 거야. 그럼 땅 위에 진 집들 같은 경우는요, 기본적으로 2배, 3배 정도 차익을 보신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.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아파트는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오릅니다. 근데 땅이라는 거는 유한하니까 좋은 지역에 타운하우스나 링크하우스 같은 거 한번 알아보십시오. 자꾸 부동산 사면 어쩌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요. 제가 부동산 사셔가지고 돈 보신 분들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봤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뿌잉뿌잉, 콕콕콕. 쇼츠.